개인적으로는 제가 조승우 씨 정말 팬이었고요.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솔직히 사석에서 보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깨질까봐 환상이. 그냥 이렇게 멀리 무대에서 되게 지켜보고 이렇게 제가 공연을 보러 가도 이렇게 살짝 뒤에서 보고 인사하고 이렇게 도망가고 그랬거든요. 좀 환상에 깨기 싫어서. 그랬는데 이제 조만간 저도 슬슬 깨질 것 같아요. 예, 네, 그랬는데 같이 연기할 수 있게 돼서 아직은 솔직히 저희가 1, 2부에는 각자의 인물 스토리가 보여지고 2주 전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둘이 저희 둘이 같이 2주 전으로 돌아가거든요. 저랑 동찬이랑. 그래서 이제 거기서 둘만 아는 둘만 이 진실을 알아요. 그러니까 2주 전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둘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합심해서 이제 범인을 찾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기 전에 지금 붙을 신이 없어요 아직. 근데 솔직히 조금 되게 기대돼요. 화면 봤을 때도 어떻게 연기를 할지 같이 했을 때 얼마나 재밌을지도 기대되고. 저는 정말 작년에 제가 되게 운이 좋았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드라마든 대본 1, 2, 3, 4부는 다 재밌어요. 재밌는데 작년에 정말 운이 좋게 캐릭터를 아는 데리고 써주시는 작가님 두 분을 만난 게 저한테 정말 큰 행운이었던 것 같아서 그게 제 복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저는 항상 작품을 고를 때 보는 거는 캐릭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연을 가지고 메시지를 전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상황이 쌓여서 그런 사연들이 있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찾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드라마는 되게 찍다 보면 안타까운 상황들이 앞판으로 가면 생방송으로 될 수밖에 없으니까 캐릭터들이 흔들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저희가 이제 만약에 작가님, 감독님, 배우들 다 합이 잘 맞았을 때에는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게 어느 정도 하나가 뭔가 빠그라지거나 했을 때에는 또 아쉬운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번 작품도 저는 사연이 있고 충분히 좋은 스토리가 있고 그럴 수 있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또 이제 그게 끝까지 좋은 운으로 또 다가오기를 저는 바라. 솔직히 부담감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솔직히 뭐 저희는 시청률은 기대 안 해요. 어차피 지금 한국 프로가 워낙 세게 자리를 잡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3월 달에 어차피 자체적으로 시청률 파이가 그렇게 높은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저희가 정말 재밌게 찍고 이런 장르적인 드라마를 만들면 또 그런 것들에 되게 열광해 주시는 저는 그런 소수의 많은 매니아들이 있다는 것도 전 되게 감사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거는 되게 조승우 씨랑은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요. 아, 우리 정말 이거 되게 쌈박하다, 이제 신선하다, 이런 드라마 한번 해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실험적인 드라마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만약에 시청률이 그렇게 높지 않더라도 그렇게 상처 주지 않게 기사는 네, 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네, 그런 무당감보다 정말 저희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은 꽂힌 드라마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되게 컸고 저희가 또 좋아했던 것만큼 또 열광적으로 만들면 열광적으로 좋아해 주실 분들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